저는 이분만 오시면 일단 제 웃음 버튼이세요. 요즘 제 웃음 버튼.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어요. 네. 건강한국 건강지킴이 헬스코리아의 은영기 대표님 그리고 김언정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네. 일단 웃고 시작. 일단 웃고 시작해야 돼. 진짜. 아, 정말. 처음에 시작하실 때 네. 광고 나가는 중에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어, 방송인지 몰랐어요. 마이크 네. 켜져 있는지도 모르고. 아 진짜요? 아, 너무 연습하십니다. 너무 편하게 하죠 저희. 네. 네. 아니 되게 어리둥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항상 이렇게 오면서 적응이 안 되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나도 내 모르겠대. 느낌, 나도 내 느낌을 모르겠는데 뭐. 사장님 웬만하면 좋다고 얘기를 좀. 그러니까. 아 네. 은영기 대표님 네. 어쨌든 이제 오늘 또 웃음 버튼으로 예, 저희 또 이제 웃다 보니까 더운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과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네. 정말 요즘 방송쟁이로 거듭났다 뭐 이런 말씀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계세요. 아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실은 밖에서는요 되게 네. 말이 별로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김원정 씨 맞나요? 확인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노코멘트. 회의할 때는 말을 많이 하죠. 아 그렇죠. 회의할 때 그렇죠. 말을 많이 하는데 네.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진중한 네. 스타일이시라는 거죠. 뭐 진중하진 않고 근데 어떤 네. 그래서 차갑다는 이미지를 많이 들었었어요. 말 안 하고 계시면 정말. 그러니까 네. 누가 말하면 아, 네 왜 하고 아, 차도남? 뭐 아니, 차도남도 아니고 말도 그런 뜻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 그 교회 구역 모임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데서 이렇게 우리 구역 식구들은 알지만 다른 분들이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차갑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차갑다. 네네. 네.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안 웃고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좀 무서워 보이고 조금 이렇게 그렇죠. 거리가 맞아.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눈이 그런가? 대표님 네. 눈 작은 사람 저도 그렇지만 눈 작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받아요. 네, 그래요? 네, 잘 웃으셔야 돼요. 저는 무슨 오해도 많이 받는지 아세요? 잘 웃으셔야 돼요. 무슨 오해 많이 받냐면은 운전하고 가는 우리 앞에 운전하고 가는데 네. 갑자기 졸아? 그런데 나는 나 운전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야 운전하는데 왜 자냐 했더니 하는 말이 빵 터졌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아니 나는 눈을 눈 작은 사람들이 항상 힘든 게 네. 눈을 크게 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 나 혼자 이렇게 운전할 때는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싹 이렇게 뜨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그 다 보여요 이게. 아 근데 대표님 진짜 그 마음이 저는 공감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옆에서 우리 아이들 눈이 커요. 네네. 근데 본인이 딱딱 쳐다보면서 자? 그래서 아니 나 운전하고 있는데. 억울해. 네, 그렇잖아요. 아. 근데 이런 그런 것처럼 되게 그래서 억울한 걸 많이 닦거든. 아 눈도 작은데 이런 것까지 하면 좀 그렇다는데 그랬는데 네. 제가 뭐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막 무조건 그렇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뭔가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을 그때도 이렇게 막 물이 오를 때가 있었어요. 아, 물이 오르셨다는 얘기. 물이 오를 때. 인정하시네요. 막 이렇게 네. 얘기 그럴 때 어느 날 되면 또 스탑해요. 근데 이제 소재도 떨어지고 할 얘기도 없고 이제 뭐 그렇다 그러면은 뭐 손님들도 안 오고 막 이러면은 오고 싶 나오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우울하죠. 아 무슨 얘기? 물이 오르고, 예, 물이 오르고 방송에 탄력을 받았을 때. 그랬더니 한 진행자분이 네 저보고 딱 이렇게. 저보고 딱 시작하고 저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 한번 예, 진행을 시작해봐라. 예. 근데 아무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판 깔아주면 못하는 스타일. 아니, 판 깔아주면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네. 두 분의 진행자분들 덕분이다. 아, 거기서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아, 거지. 잘 처음에 저 혼자 독고다이로 하라 그러면은. 독고다이 나왔다. 그렇죠. 하라 그러면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이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 한번 줬으니까 에이. 말했죠, 또? 그렇죠. 예. 저희가 그리고 지퍼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제품 얘기는 좀 하셔야 되고. 워낙 대표님인데 제가 요거는 예, 제가 길은 좀 찾아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저번에도 나오셔서 올해 네. 한 해의 네. 헬스코리아의 목표는 헬스코리아를 소개합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네. 예, 헬스코리아를 많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 어떤 헬스코리아를 많이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 하셨는데 서운하지 않으세요? 사실. 아니요. 아니, 저는 그 말에 대해 공감하는 게 이제 소개를 저는 사실 저희 이제 저 내일 하와이 가요. 아, 자랑하시는 거 갑자기 또? 네. 하와이 그러면 하와이 분들한테 인사는 좀 해주세요. 알로하. 로우를 얘기해야 된대요. 알로하. 알로하. 하와이 분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네. 계시니까. 네. 하와이를 가는데
예전에 제가 하와이를 가잖아요. 네. 그럼 하와이에 저를 보겠다고 매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 진짜.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래서 하와이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갔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와이 갑니다 해도요, 안 와요. 좀 와주세요. 안 와요. 오십시오. 네. 외국분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스쿨의 매장에. 외국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가서 할 일이 없어요. 저는 그냥 거기서. 왜 가세요? 어? 왜 그러니까, 가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가 하와이 가서 금요일 날 또 하와이 그 라디오 서울 있잖아요. 네, 저희 라디오 서울. 가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와이 매니저 말로는 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LA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 같아요. 네. 손님이 얼마나 오나 해보세요. 이런 것 같아요. 나 또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가면은. 아, 이게. 그래서 내가, 그런데, 어쨌든, 무슨 얘기 하는지 알리자. 알리자. 보면서 제가 소개합니다. 그 하와이에 보면서, 베트남 분들이나 필리핀 분들, 이런 분들이, 그리고 중국 분들, 일본 분들, 뭐, 히스패닉, 미국 분들, 이렇게 외국 분들이 이렇게 저희 매장을 와서 이렇게 보면서, 네. 그분들이, 이게 그분들 친구분들을 모시고 올 때마다 보는 게, 야, 이거 황무지다. 정말 갈 길이 많은 거예요. 무궁무진한, 네, 무궁무진한 고객들이 거예요. 숨어 있구나. 네. 그런 이런 것들을 접해보지 고객. 못하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이스코리아를 소개합니다를 갖다가 저희가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고객분들이 하이스코리아를 소개하면서 소개왕이 되시는 분들 사은품도 드리고 이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이벤트 좋네요. 네. 그분들이 이제 저희 제품을 써보고 나 이거 좋더라. 디바? 난 너무 좋아. 실제로 디바 제품을 쓰시는 분이 어르신이 80 넘으신 분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 디바를. 네,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는 이거를 너무 잘 쓰고 있다. 참고로 네. 디바는 여러분 헬스코리아의 가장 정말 럭셔리 끝판왕 마사지 체어입니다. 네. 뭐 은영기 대표님의 여친이 아니라 예, 마사지 체어라는 거 이것도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와이프밖에 없습니다. 네. 디바. 네. 마사지 체어 디바. 네, 디바. 네. 디바. 이 마사지 체어를 너무 구입을 하신 지 1년 반이 됐는데 너무 인조이 안 되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널리까지. 네, 너무 본인은 너무 만족하고 너무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냐. 쓰시면서 이렇게 만족도가 너무 맞아요.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계속 또 회의를 하면서 이걸 또 어떻게 할릴까. 사실 똑같은 말도 내가 좋다는 것보다 다른 분들이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사실도 하지 말라 그러던데 우리 와이프가 내가 볼 때는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옆으로 세죠. 안 돼. 이게 되게 막 뭘 하지 말라. 이게 크게 웃지 말라. 하지 말라. 그분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럴 때 그럼 본인 직접 직접 나와. 그런데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잡아주세요. 알려야 한다.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고객분들이 얘기하는 거 사용해보신 분들이 직접 리뷰 써보신 분들 사실은 그 샤핑을 하면은 그 만족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헬스쿨에서 돈을 쓰신다고 하실 때는 헬스쿨의 제품은 건강으로 해결이 나오거든요. 네. 내가 만족도가 그러니까 요즘 같이 이렇게 비가 온다.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왔다가 왔다가 쏟아질 때 또 많이 쏟았다 좀 드셨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아침서부터 관절이 좀 뻑뻑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제부터 그래요. 뭔가 뻑뻑해요. 이럴 때는 따뜻하게 몸을 데펴주면은 몸의 면역력도 올라가고 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이제 반신욕. 반신욕. 그렇죠. 지금
이쯤에서 언정 씨가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 맞습니다. 제가 왜 안 도와드리냐면 네. 사장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제품은 사실 전달력이 없을지 몰라도 헬스코리아를 다들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어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냥 좀 제가 사장님 하시고 싶은 대로 그냥 방송에 물이 올랐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럴 때 또. 네. 예. 근데 저희 이제 제품들 너무 훌륭하잖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런 날씨에 가장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저희 자회사인 H솔루션의 자랑인 건식 반신욕기. 원적외선 다량 방출돼서 네. 몸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덮여오잖아요. 오늘 딱인데. 아 딱이에요. 진짜 오늘 진짜 방문하셔가지고 네네. 체험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네. 요즘은 줄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줄 서야 전화 예약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체험도 좀 예약하고 오셔야 되기 네네. 때문에. 그럼 그렇죠. 그럼 저희가 네. 쫙 대표놓고. 그렇죠. 네. 대표도 네. 항상 오시기. 저 2층 1층 다 있잖아요. 다 있죠. 그러니까는 네. 일단 올림픽과 갤러리. 웨스턴 갤러리아 마켓. 네. 갤러리아 마켓. 1층과 LA는 네. 그렇고. 저희 헬스코리아가 뭘 잘하나 봤더니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들이대는 걸 잘하는 거예요. 들이대? 들이대. 네, 들이대는 거. 건강에 대한 건 대표님부터 건강에 대한 건 무조건 들이대는 것 같아요. 이게 몸에 좋다 그러면은 고객분들한테 좋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항상 들이대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체험 마케팅이 가장 활발한 곳이 헬스코리아가 그렇죠. 아닐까. 네. 확인을 해보고. 네, 네. 직접 해보셔라. 네, 해보시고 결정해라.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이분한테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되는데 정말 좋은데 체험 자체도 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제가 좀 해보라고 하고 구입해라고 그러긴 또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일단 체험을 하라 그러면 네. 뭔가 사야 되나 그게 있어서 사실 그런데 그것만 넘으시면 헬스코리아는 전혀 그런 푸시가 없잖아요. 저희는요 뭐 막 저런 거 안 해요. 되게 시크한 회사예요. 너무 시크해요. 사주세요. 뭐 이렇게 텔레마케팅도 없어요. 저희는 쿨하죠. 네, 그런 회사죠. 거 없어요. 네. 매니저님 본인들이 관심 있어서 전화하시면 거기에 대해 응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응대하고 네네. 이런 거지 막 이런 거 없어요. 대신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제품에 필요 고객들이 필요할 수 있게 제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이런 데도 안 사? 이런 데도 안 사? 이렇게. 그리고 그 체험이나 이런 것들 고객들의 리뷰를 통해서 계속 제품 개발에 또 계속해서 예 업그레이드 네,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소개합니다로 시작했지만 우리 제품들을 잘 쓰고 계신 분들의 네. 리뷰를 계속 모아서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로 계속 올리려고 해요. 후기, 고객 후기. 그렇죠. 사실 저만 해도 물건 하나 구입할 때 리뷰를 많이 보잖아요. 맞아. 요즘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현명하게. 진짜 아마존에서 5불짜리를 하나 사더라도 네네. 일단 리뷰부터 보거든요. 네. 평점이 네. 평점이 어떻게 그러면은 대표님 그냥 네. 은영기가 간다 해가지고 수정 아파트 가세요 그냥. 마이크 하나 들고 아. 네, 카메라 하나 들고 가셔서 자 헬스코리아의 제품 쓰고 계신 분 그러면 들어가셔서 네. 좀 거기 이제 예, 마을 분들이 오셔서 또 하고 계시면 네. 예, 그런 것도 좀 취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쑥스럽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매장으로들 네. 오세요 많이들 그렇죠. 오셔서 그렇죠. 얘기를 하시고 제가 가는 건 좋아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채우러 들고 가고 막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매장만 가면은 그렇죠. 끝이에요. 그냥 끝나요. 아이 뭐야 이러고 말 텐데 제가 이렇게 딱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우리 헬스코리아에 딱 주옥 같은 제품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오셔서 좀 체험하시고 네. 진짜 네. 그래야지 이거 다 들고 다니실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럼요. 네.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제가 네. 하와이 가서도 지금 할 얘기들이 막 준비해 놓고 있는데 네. 이거를 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하실지 저는 좀 고민이 되는데 이게 LA에서는 우선은 우리 제품들이 이미 해보신 분들이 아세요. 그렇죠. 마사이 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구입하신 분들은 연말에 구입하신 분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저희 마켓 앞에 있으니까 지나가다가도 오시고 건강 1,050분 사러 또 오셨다가 또 오시면서 네. 하신 얘기가 야 나 그때 잘 샀어. 항상 사실 때는 고민해요. 그리고 항상 잘 샀냐고 꼭 물어보세요. 나 이거 잘 산 것 같아? 그러면은 처음 뭐라 그러겠어요? 잘 사셨다.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한테는 참고 전화해서 빨리 배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만족하시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최고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막 선호 씨가 와가지고 선호가 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채워 샀어. 아 이게 제가 잘 산 걸까요? 막 이러고 있을 때는 전 뭐라고 그랬어요? 딴 거 없지 뭐 빨리 전화해서 빨리 배달해.
빨리 안겨줘야 놓치지 마. 빨리 아니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정말 고객분들이 왜 이제 샀을까 후회하실 정도로 네. 내가 늦게 산 만큼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어, 망설인 그렇죠. 거 맞아.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내가 왜 진작 사지 않았을까. 사장님 지금 너무 겸손을 넘어서 사장님 너무 개그 욕심이 있으신 거 아니신가요? 아 이게 네. 제가 이게 어느 살다 보니까 조금만 아직의 그 그러니까 생기가더라고요. 우리가 어. 저희 차 운전하고 올 때 보면은 네. 이렇게 잘까봐 졸음 운전하고 할까봐 눈 뭐 이렇게 싸 갖고 와요. 그래서 네. 사과를 잘라 줘요. 사과. 주면 내가 아, 왜 나한테 사과할 일 있어? 뭐 이런 거 아니, 몰라 이게. 어떻게 저희가 화요일 코너에 아직의 그 코너가 있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수준이 수준이 아, 이 수준 갖고 드림일지도 못해요. 예, 안 돼요. 예, 이게, 아 이게 이게 예전에는요 이게 먹혔어요. 어?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들 두 분은 좀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장님이 와우. 방송에 나오시면 꼭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불량 욕심이실까 왜 이러시지? 회의하실 때 는 약간 전혀 다른 모습이세요. 카리스마도 있고요. 오너로서의 네. 카리스마. 저희가 함부로 말을 못할 정도에 두 분은 안 믿겨지실 거예요. 진짜. 그렇죠. 저 회의 때 한번 초대하고 아니,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유머와 위트가 있으신 분이지만 네. 저는 또 그 비즈니스 철학이 확고하신 분이어서 맞아, 예.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직원들이 놓치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냥 저기 그냥 빈말 하시는 것 같잖아요. 다 막. 있어. 말도 못. 그래서 처음에 보시는 분은 이렇게 이런 만남으로 만나시면 그렇죠. 잘못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빈틈 하나가 없으세요.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물건 제작하고 이럴 때도 정말 공장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고 집에 그 스와치 있잖아요. 네. 그 제품들 그 어떤 소재로 해야 될지 아. 그거를 천장 만장 갖고 계시다 그랬나요? 그걸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이길 수가 뭐, 없잖아요. 소재 하나. 근데 그걸 또 즐기세요. 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사지 체어를 만났을 때 저희 브랜드 그리고 뭐 건식 반신욕기나 스파 제품들 요즘 참 잘 나가요. 네. 뭐 핫스파 이런 푸스파 그렇죠. 이런 제품들 만나보시면 왜 이렇게 정말 가성비 갑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마음까지 울리면서 어떻게 가격 대비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신다 말로 하세요 그냥 네. 생각만 하신 게 아니라 네. 다들 근데 왜 그런지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즐기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데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제가 헬스코리아에서 나왔는데 네. 아니, 저렇게 얘기하겠지 뭐. 네. 그러니까 답답해서 제가 체험관에 오셔서 직접 받아보시면 그래요. 받아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네네. 마사지 체험만 해도 이제 보기에는 워낙 많은 브랜드들이 있고 뭐 회사도 20개 모델 정도 네 많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얼핏 보거나 사진으로 봤을 땐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앉았을 때 앉아봐야죠. 안에 내부가 달라야 되잖아요. 네. 프레임이 다르고 이런 내구성에서 그렇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앉았을 때 마사지 감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어, 그 볼이 움직이는 그 느낌 그리고 볼의 그 고탄성하지만 하나하나 소재가 다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디바 저희 네. 럭셔리의 끝판왕이고 마사지 체역의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네. 그냥 뭐 단지 우리 H솔루션뿐만 아니라 모든 마사지 체역에선 전 넘버 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마사지 네. 체역 한다고 안 그러더라고요. 디바는 네. 탑승한다. 탑승이라고. 한번 올라가도 될까요? 아~ 물어보고 올라가신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 네. 자태에서부터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도 너무 훌륭하고요. 네. 네. 그리고 딱 앉아서 받을 때 이렇게 접혀 들어오면서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네. 그런 마사지가 이게 실현이 돼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제가 팽날 해봤자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그쵸. 다른 마사지 체어와 비교를 해보셔야 받으면서 압니다. 그럼요. 직접 탑승해보셔야 돼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고 그냥 너무 뭐 이제 타주에 계시거나 네, 예상하고 네. 너무 떨어져 있어서 올 여건이 안 된다.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 또 저희 웹사이트 healthkoreashop.com 들어오시면 네. 저희가 또 이제 저희가 직접 받으면서 그때그때 느낌들 다 얘기하는 것들 뭐 체험기들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좀 이렇게 그대로 좀 느끼셔도 되고 네. 저희는 반품도 다 받습니다. 사장님 뭐 아. 아까 뭐 무조건 보낸다 그랬지만요. 저희 풀 워런티 3년 가고요. 오.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요즘 다 리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저희는 고객님들이 좀 우스갯소리로 매장이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특히 한인타운에서는 가장 그래도 인기 있는 갤러리아 몰에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1층, 2층에 있습니다. 매장이 두 개예요. 네. 네.
오늘 그냥 매장에 와서 들어 눕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오늘 은혁이 네. 대표님이 네. 아내분께 뭔가 네. 코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안 끼어들고 끼어들지 마. 오히려 듣고만 계셔 지금. 저 보셨죠? 저 등지고 저 등지고 얘기하는 거 보셨죠? 저 등지고 가스라이팅 받겠습니다. 사장님, 아니 대표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희 헬스코리아가 저희가 하는 할 줄 아는 거는 헬스코리아는 자신감이 있어요. 네.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면 좋다, 어떻게 드시면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자신감이 있고요. 그리고 유연함이 있어요. 유연함. 유연함 뭐냐? 우리가 항상 제품을 개발했을 때 런칭을 해요. 네. 런칭을 하는데 이 런칭했을 때 이게 좀 잘 안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연구를 해요. 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계속 써보면서 수정 보완이 계속 네. 이루어지는 네. 거죠. 이 제품을 어떤 타겟층으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가장 그 중요한 거는 헬스코리아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성실함. 18년 동안 네. 항상 이게 라디오 들으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나오잖아요. 제 목소리 들으면 헬스코리아 또 나왔구나. 딱 나오면서 나와요. 알아요. 근데 이런 성실함 이게 고객들을 끌고 오고 그러니까 저희 헬스코리아 매니아가 된 사람들은 떠나지 않아요. 실망시키지 않는 거죠. 네, 그럼 네, 성실함. 네. 그러고 저희가 또 이지바이브라는 제품을 또 출시했어요. 항상 새로운 제품, 무한 제품들을 딱딱 시기에 맞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지바이브 같은 경우는 그게 뭐야 그러는데 저도 하와이 가서도 지금 그 가서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지바이브. 이지바이브. 바이브. 발에 관한 거예요. 항상 발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헬스코리아는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발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이 발에 대한 그 터치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에 혈자리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혈자리들을 갖다 대면서 마사지를 지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눌러주면서 네. 네. 하고 나면 새로운 세상. 참 발에 진심이십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다쳤었어요. 어떤 그 테니스 레슨 네, 받다가 네. 다쳤었어요. 다리를 다치신 거예요? 네, 다리 인대가 뚝 끊어진 거예요. 어이구, 누가 나는 딱 넘어지면서 누가 때렸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 정도 누구야? 막 이렇게 보는데 그 코트 안에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머신하고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 네, 뭔가 딱 소리가 나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네. 테니스 레그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데 그게 점점 이렇게 하더니 부어 오르고 막 이렇게 해서 되게 막 꽤 한 달 정도 고생했어요. 어떡해요? 예. 그랬는데 그때는 여기 부어오고 살이 찢어져가지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마사지 체어나 발 마사지를 다면은 아프죠. 못해요. 되지도 못하죠. 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는데 그때 찾아낸 게 이지바이브예요. 이지바이브. 그러니까 항상 그 나쁘기만 한 게 없는 게 나에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그거를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또 좋은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험용 지잖아요. 뭘 못한 거야? 제가 우리 헬스코리아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그래요. 2030년부터 2040년에 헬스코리아 대박이 난다. 왜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시니어가 되니까 그때는 모든 거를 다 이제 내가 다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아직 못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지만 저는 감사한 게 다른 사람보다 한 10년이 더 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감을 하고 좀 더 가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다쳤을 때 그거를 갖다 대니까 이건 신세계인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하와이 가서 하려고 빵 터뜨리려고 했는데 우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자 그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지바이브. 근데 그거 이지바이브를 15분 딱 하고 나잖아요. 네네. 하고 나면은 신발을 신었을 때 신발이 헐렁해요. 몸이 붓는다 하는 사람들 붓기가 빠져버려요. 네. 제가 하와이 가잖아요. 도착하면은 몸이 부어있어요. 그렇죠. 얘기 타면 다 느끼잖아요. 당연히요. 네. 그럴 때 그거 이지바이브 하면 싹 빠질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사온 신발은 LA에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맞아. 많이 붓고 당뇨 있으신 분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 이분들은 이 제품을 또
또 좋은 게 OTC로 구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OTC 카드로. 네, 헬스코리아 가셔서 한번 이지바이브가 뭐야 해보라면 해보면은 정말 신세계를 느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와이 갔다 와서 얘기하고요. 신상을 여기 예고해 주시고.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계획이 없던 뭐하죠? 오늘 마센쇼 사실 저희 카이로스 드리려고 했는데 디바 말씀드렸잖아요. 네. 디바는 지금 반신욕기 거식 반신욕기 지금 오늘 날씨 딱인 드리고 있고 저희 카이로스 정말 막내지만 미니 디바라고 할 만큼 작지만 강하고 최고의 마사지 선물합니다. 가성비 값 반값 할인. 오. 그래서 지금 3,000불에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끝까지 다 해주는 마사지 체어예요. 기회의 신입니다. 네네. 요거 반값 할인에 램프코까지 드려요. 램프코까지. 네. 그것도 한 100불이 넘잖아요. 네. 네. 램프코에다가 그 이지바이크. 이지바이크는 이지바이크 지난주에 드렸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방송 들으셨다고 하셔야 돼요. 없어요. 지금 원고 주신 내용이 이지바이크가 없어요. 원고가 없고 웹사이트에도 없어요. 사실 써도 그러니까요. 제가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렇고 아니, 그냥 그리고 지금 사장님이 나올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냥 기분에 그냥 이렇게 그렇죠. 오늘 계속 나오세요 대표님. 저는 계속 나오고 싶어요. 네, 계속 나오세요. 네, 네. 아, 오늘처럼만 네. 근데 뭐 이렇게 사업품 이렇게 전화 안 주시고 보면... 이렇게 연락 없으시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매니저님이 말리시죠. 아니에요. 청취자분들이 원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셨는데 자, 저희 이제 보내드려야 됩니다. 네. 이제 매장 소개 좀 해주시고요. 세일 안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전화번호 일단 213-385-1005 213-385-1005번입니다. 저희 매장 이제 갤러리아몰 한인타운에 있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고요. 네. 그리고 부에나팍은 한남 체인몰 비치길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코코우도 옆에 있고요. 그리고 가든그로브. 가든그로브는 길벗 선상, 네. 길벗 플라자, 북창동 순두부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네. 가까운 매장 가시고 또 저희 구정 다가오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선물거리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발렌타인데이 있는데 여성분들을 위한 미용 제품들도 정말 많아요. LED 마스크도 지금 이제 할인하고 있고 뭐 스킨다림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저희가 마사지 체어가 메인이긴 해요. 네네. 명가고 그리고 맛집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요 네. 마사지 체어 꼭 해보시는 게 좋은 게 네. 오늘 같은 게 마사지가 느끼지. 딱 달라붙어요. 느끼지 딱 달. 왜 이게 비 오는 날은 뭐 면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네. 파전 먹고 싶고 막걸리 네. 먹고 싶고 그리고 빨래 걸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반신욕기도 네. 마사지 체어 딱 탑승하면요 쫙 달라붙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 구입하시면 반신욕기까지 디바 가져가시면 디바 거기에는 누리아이 누리아이. 누리아이도 드려요? 네, 누리아이 드려요. 언정씨 놀라셨어요. 사전에 사전에 협의 안 된 건데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매니저님이 말리고 사장님이 주시고 저희 회사 그렇다니까요. 이럴 때 기회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이런 비 오는 날 오시잖아요. 비 오는 날 오시면 매니저님들이 비 오는 날에 집에만 좀 막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한테 특별하게 더 또 이런 혜택을 드리죠. 또 사장님께서 또 오늘 예, 네, 또 많이 해주시니까 네, 지금 네. 누리아이까지 알겠습니다. 네. 이랬는데 안 오시면요. 네. 반칙이야. 안 나올 겁니다. 네, 협박과 네. 또 모든 것이 난무하는 네, 우리 은영기 대표님. 저희 오히려 더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지 말라고? 채찍도 줬다가 네, 당근도 줬다가. 저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인터뷰 박스 저희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공식 질문 하나 오늘 정했습니다. 헬스코리아는 뭐다? 한마디로 헬스코리아는 뭘까요? 건강 위해 오고 싶은 네, 헬스코리아는, 헬스코리아는 숙제입니다. 숙제. 네. 마사지코리아는 건강지킴이 마사지코리아인가? 모르겠다. 자신감이다. 네? 자신감이다. 아니에요. 가봐야겠다. 자신감? 아니에요. 헬스코리아는 건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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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으신 분, 천천히 늙어가고 싶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 트레이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헬스코리아의 은영기 대표님 그리고 김원정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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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